사무엘상 2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십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1절에 십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어디에 숨었는지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십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의 숨은 것을 일러주는 거죠. 이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사울은 다윗과 함께 맹세를 했습니다. 맹세를 하고 돌아갔어요. 사무엘상 24장 21절의 말씀에 나오죠. 둘이 서로 맹약을 합니다. 내 후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이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서로 맹약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그 다음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사람이 찾아가서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면서 충동을 하는 거예요. 사울을 충동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 같이 그렇게 충동을 함으로써 십사람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십사람에 대한 것을 먼저 살펴보겠어요. 십사람이 이와 같이 다윗의 숨은 것을 가르쳐주면서 사울을 충동한 것 같은 사건, 이와 같은 사건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스라엘 민중을 충동을 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도록 충동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또 충동을 하는데 어디서 충동을 하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사도행전 14장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 사람들의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의 다 죽게 되어서 죽은 줄 알고 그를 갖다가 성 바깥에다 내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을 살리셔서 그를 일으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죠. 이와 같이 누가 충동질을 해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충동을 해. 또 하나는 유대인을 충동을 해요. 이와 같이 충동질을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핍박한다. 그런데 이제도 그러하도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누구를 대적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복음 전파를 대적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서 내 안에 충동질을 하고 있는 이 십사람 누구냐 이거지. 우리의 육체 사람을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 마귀의 영은 우리 육의 사람을 건드려요. 그리고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끔 만듭니다. 그것이 십사람이 사울을 충동한 것처럼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육체 사람을 드러나게 건드립니다.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누구 가운데 역사해요? 육체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를 해요. 그리고 육체의 생각으로 나한테 부어넣어줘요. 그래서 나도 육체의 생각을 해서 육체의 말을 함으로 충동질을 해서 결국은 믿음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셔서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바 예수를 하는 그 유대인은 마술사예요. 그런데 그는 거짓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인 거예요. 그 바 예수가 그때 당시 총독이 예수님을 믿고자 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관심이 있어서 그를 또 불러서 듣고자 하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또 마술사이기도 한 그가 그것을 듣지 못하게끔 방해를 합니다.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니까 거짓 영이 그 안에 역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찾아 봉독하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가 행하는 일이 거짓과 악행으로 행하는 일인데 그것이 그 안에 가득 차면서 결국 마귀 자식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리고 살인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또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하였고 그런데 이것을 다 무엇을 사용해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의 육체 생각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원수가 되는 짓을 하였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만들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 바로 십사람입니다. 다윗을 계속 죽이게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고 그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 뜻을 망치려고 하는 짓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 같은 족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같은 족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도 나오고 또 나발과 같이 대적하는 자도 나오고 다 같은 족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욕을 따라서 행할 것이냐. 주위에 있는 육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어떤 육적인 소욕들을 건드리고 육적인 생각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것을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절대 사단은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육체의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사람이 올라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교훈은 무엇이냐. 절대로 누군가가 육체의 소욕을 건드리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절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거스려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주님이 날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이 둘이 서로 대적하니까 내 성령의 소욕이 하고자 하는 일을 육체의 소욕이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게 한다는 거. 그런데 이 사울은 다윗과 했던 그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십사람이 와서 충동질하는 것에 귀가 솔깃했어요. 우리 귀가 여리다 이런 말 하죠. 귀가 열어서 솔깃해서 그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다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십사람이 한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가를 우리는 그냥 십사람이 가서 충성하려고 가서 또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마귀 원수의 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육신의 말을 쉽게 우리가 뱉으면 안 됩니다. 육신의 말, 육신의 생각의 말을 쉽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말을 던져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게 한다면 죄를 짓게 하는 일을 내가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마음 안에 육체의 것이 요동을 해서 육의 성품이 요동을 하거나 아니면 육체의 어떤 감정을 요동을 하게 해서 육체가 그 사람의 믿음을 먹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면 그것이 악한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다른 사람의 육적인 성품을 요동하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충동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해요.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해서 내가 지금 하는 말인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생각해서 행했지만 결국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약속을 또 믿지 못하게 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십광야로 내려가게 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택한 3,000명을 데리고 이제 십광야로 내려갑니다.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치고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무슨 약속? 영생의 약속.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생의 약속이에요. 생명을 얻되 나중에 얻는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생명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 생명 안에서 내가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였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을 하지 못한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사울이 다윗을 쫓아 내려간 것과 같이 순간순간 이 마음에 불신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 그것이 불신을 부어넣어줘서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 어떤 육체의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사라지고 얼굴은 어두워지고 어둠 가운데 침체되어져요. 왜? 불신이 찾아온 것이니까. 이것은 어둠이 찾아온 거죠. 맞죠? 사망의 그늘이 찾아 들어오도록 야곱야곱야곱야곱 생각을 따라 들어오고 그것이 야곱야곱 내 마음을 지배하고 들어오는데 그것을 용납하다 보니까 찾아오는 게 사울의 칼이 점점점점 어디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거하고 있는 하길라 산길로 찾아온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다 있는 거를 자금자금자금 찾아오는 거 육신의 생각을 내가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사울의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귀를 어디다 들면 안 돼요?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한테 귀를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귀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파수꾼을 딱 세워서 육신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귀도 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를 뚫고 들어와서 생각으로 들어왔다, 요 마음으로 들어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생각으로 나도 모르게 벌써 들어왔으면 그 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내고 쫓아내고 무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보이는 상황을 보면 안 돼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리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바로 사망아 너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난 너한테 안 쏘요. 너의 능력 사망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까지 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 안에 정말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약속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약속은 머리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법으로 온 것입니다. 내 삶의 법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법 아래 내가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사울이 들어오는 것처럼 절대로 이 약속을 의심하고 그리고 불신하는 믿음 없는 생각과 마음을 절대 갖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길로만 나아가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직 무엇으로만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사람. 육체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뭐라 그랬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 상황에서는 맨날 보이는 것이 늘 우리에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그 모든 것을 대적할 만큼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약속이 그만큼 내 안에 강건할 때에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그 약속을 붙잡고 따라간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줄줄이 기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약속을 붙잡았기에 순교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염려, 걱정이 찾아오는 건 이 약속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 안에 누가 찾아왔어요? 사망이 찾아왔습니까? 생명이 예수님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말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면 생명을 얻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망이 찾아오면 나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해요?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도적질해 가요. 평안을 도적질해 갑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이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못하도록 다 무너뜨리게 하는 거. 예수님을 늘 부르고 예수님의 은혜를 찾고 찾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욕물을 완성하셨고 생명의 요구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사망의 권세가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찾아 봉독하시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정욕과 탐심을. 육신의 정과 육신의 욕심, 육신의 뭔가를 얻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풍성케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왔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잘 살펴봅니다. 그래서 사울이 과연 그곳에 이른 줄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낸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서 나를 행아리를 치고 있는지,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게 하려고 하는, 나로 하여금 염려 걱정을 주게 하려고 하는, 나에게 사망 권세가 찾아와서 지금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십사람이 이와 같이 말한 것도 볼 수 있고 알 수 있을 때는 바깥에서 잘라버릴 수 있어요. 이것이 육체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사단이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걸 안다면, 영의 분별력이 있어서 그걸 안다면 바깥에서 잘라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잘라버리지 않으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려서 내 지경, 내가 있는 지경 안에 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다윗이 있는 그 지경 안에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들어와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알아야 대적할 거 아니겠어요. 적군을 잘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적을 알지 못하면 백전 백패라 그랬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내가 무엇에 뚫렸는지, 적은 지금 무엇으로 나를 역사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다윗은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보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과 15절을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14절과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절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나 한 사람도 교회요. 또 교회의 무리가 모여서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깨어져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내 교회가, 내 무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는 무리인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잠자는 자들 무리 속에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주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사단이 지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학교가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안 무너진 신학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할 만큼 무너졌어요. 그 말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사가 되어지겠다 공부한 사람들이 잘못된 걸 배운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잘못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100%죠. 세상이 신학교라는 학위를 요구하니까 학위를 위해서 신학교를 갑니다. 그런데 잘 가르쳐서 잘 배우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잘못 배운다면 나와서 잘못된 걸 가리키는 목사가 되어지니까, 잘못된 걸 가리키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것을 가리키지 않으면 그 육체의 사람들과 같이 충동질을 한 십사람들이 한 것처럼 대제사장이 또는 유대인이 행한 것 같은 그런 일을 하여서 육체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같은 집안 사람들이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원수라 그랬어요?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어요. 같은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하면 원수짓을 해서 영성령의 사람을 죽이고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걸 공부를 했어도 바른 성경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그 가운데서 나는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15절에 한 말씀에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러죠.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정탐꾼을 보내어서 잘 살펴보는 것은 내가 어찌 해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복음인가? 하늘로부터 주신 말씀이신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 꾸정물을 먹여서 내가 혹시는 혼탁해지진 않았는가? 생명수에다가 독이 들은 물을 섞어버리면 혼탁해진 물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누룩을 다 제거하게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일으킨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누룩을 주의하라 라는 말을 해요. 이 누룩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을,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헤롯은 어떤 자였어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물으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나에게도 가르쳐다오. 그 이유는 나도 가서 경배하려고 한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헤롯의 속마음은 가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그 말을 믿고 가서 이제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다시 돌아갈 뻔했죠. 하지만 천사가 다른 길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내 앞에서 좋은 말을 하여도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가? 마치 내 편이 되어져서 말하는 것 같고 마치 나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나와 함께 동조하면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진 것 같지만 헤롯 왕과 같이 속이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바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선지자라 그랬죠? 근데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총독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바로 믿는 건지 잘 살펴보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살펴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양인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요. 이 세상에는 이리 천지라는 거예요. 양을 물어뜯고 먹으려고 하는 이리 천지.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 왜 이와 같은 말씀하시냐? 뱀은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교활하게 하와를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어요? 동산에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이걸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그거 아니고 이것만 먹지 말래,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 안에 있는 어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싶은 마음을 유발해서 끌어올려서 그걸 먹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분명히 죽는다는데 죽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아유 집사님 너무 잘하셔요. 집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이렇게 잘하셔요. 칭찬을 하면 어떻게 돼요? 쓱 올라와요. 높아지고 싶어요. 아이고 참 잘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옆에서 이렇게 툭 치면서 아유 저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집사님은 십사람이 사울에게 한 짓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왕은 사울 왕 당신뿐인데 저 다윗이 저기서 무리를 잃고 있나이다. 교회 안에서 혹여라도 이제 전도사를 따라서 몇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져서 서로 친하면요. 부목사를 따라서 몇 사람이 무리가 되어서 친해지면은 담임 목사님 절대 그거 못 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가서 일러요.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저리로 향하고 있나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되죠. 목사에게 부목사를 붙여주고 전도사를 붙여주고 또는 다른 은사자가 오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오는 것은 같이
같이 각각 다른 은사로서 각각 다른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온전케 하는 성도의 일을 온전케 하는 그 일을 하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권세에 도전하는 자로 보는 거예요. 절대 저걸 용납치 못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막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막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 공부가 세워지고 저기서도 와서 해달라 그래서 성경 공부가 막 세워지니까 다른 전도사가 목사님한테 가서 일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지 마라 다 없애버렸어요. 전도사가 성경 공부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누구에게 충성해요? 교회에 충성하고 예수님께 충성하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 안에 욕심이 있는가 탐심이 있는가 이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거 이거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대우받고자 하는 거 못 박아야 합니다. 양머리들도 내 양이라고 생각하는 거 못 박아야 합니다. 누구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이 다만 그 양머리를 지도하도록 맡기신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누구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각각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죠. 뱀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데 그것을 누가 주냐면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오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말씀이 내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서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를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목사가 설교를 해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내 말을 하지 않고 주로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이 증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는 걸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성경밖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니까 문제인 거지. 성경에서 이단도 나오고 공산주의도 나왔거든요.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 짝이 맞아져야 돼요. 구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신약의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건지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짝이 맞아지면서 제대로 이것이 해석이 되어질 때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고 그 십자가로 우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줘요? 지금 이것이 속이는 역사라는 거. 또 너희 안에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속고 있다라는 거. 이 요동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할수록 더 잘 알아요. 영분별은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수록 더 영분별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분별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먹어져서 생명의 말씀으로 먹은 사람이라면 분별력이 그만큼 더 있어서 악한 영의 역사가 내 주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는 내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고 그리고 그때에 육체의 소욕이 치고 들어와요.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거 버리기 쉽거든요. 육체의 소욕이 치고 들어와요. 그럴 때 성령님이 성령의 소욕으로 서로 대적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이 육체 소욕을 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요. 그런데 마귀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 소욕을 강하게 붙잡고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체 소욕으로 나로 하여금 지배받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 둘이 대적을 합니다. 그때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반드시 택하셔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십자가에 그냥 바로 갖다 못 박으셔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세요. 말씀으로 늘 무장된 자가 되어야 해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더 많이 아셔야 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어떠한지를 잘 말씀 앞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잘 나열을 하고 비추어 보면 알게 되었죠. 다윗이 가서 보니까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정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에 가보니까 사울이 어디에 누웠는지, 백성들이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지 다 알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잘 깨달아 알아진다면 여러분 안에 투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을 다 봐요. 투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은사를 받고자 해요. 투시 은사를 받아서 내가 사람을 뚫어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내 안에 지배하고 주의 말씀을 알면 그 영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고 그 말 속에서 무엇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다 분별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또 내 안에서도 똑같이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이 올라오는지,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음이 올라오는지를 압니다. 그때 알아요 하고 치부하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하는 말을 붙잡으셔야 돼요. 육체가 하는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십사람과 사울과 다윗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또 내 주위에 일어난 일을 잘 살펴서 예수님 안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성령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고 나도 볼 수 있고 마귀 역사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볼 때 주님은 분명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순결함은 계속 유지해야 돼요. 나는 죽고 오직 믿음으로만 나가면서 내 안에 불신이 요동하지 않도록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십사람은 자기의 육체 생각을 따라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하고 충동을 합니다. 그의 충동함이 사울로 하여금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믿음에서 떠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죄를 범하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충동의 역사가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또는 다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을 요동케 합니다. 우리에게 혼돈하게 합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참된 길인지, 오직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말씀하셨으니 그 어떤 것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다른 복음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귀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다른 말씀을 듣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말씀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시고 그것이 늘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요동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굳게 서서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오직 우리의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요동치 아니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참으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여서 조그만 일에도 흔들립니다. 순간순간 우리 안에 요동하고 있는 육체의 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주게 하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영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세히 알아서 우리의 행할 바를 깨달아 알고 바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세월을 아끼고 아버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가 틈탈 틈을 조금도 두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주로 모신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